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, 브로콜리보다 바람 억제 효과가 20배나 많은 아주 놀라운 식품입니다.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.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식품이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나 강력한 바람 억제 효과가 있었나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. 우리 몸은요,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해로운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방어를 하려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. 면역이라든지 이물질 대사라고 하는 해독체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. 발암물질 같은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각각의 장기에서는 이 이물질을 배출하려는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방어가 이루어지는 거고,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지 않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물질의 양이 너무 많거나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좀 망가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 이물질인 그 발암물질이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기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게 바로 간입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죠? 간이 이런 해독작용을 한다는 것을.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에서는요, 이 브로콜리에서요, 이 해독 효소를 발견합니다.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이제 물질이 존재하는데요. 이 설포라판이 발암 예방 효소의 활동을 증강시키는 물질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일본 연구팀에서는 좀 더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서 발암 억제 효과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 야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얻게 되는데요. 이게 그 결과입니다. 그래서 뭐 고추냉이, 물냉이, 양파, 뭐 21무, 무, 마늘, 브로콜리, 양배추, 청경채, 순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.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들도 있고 접하지 못하는 채소들 있죠. 바로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식품이 바로 있습니다. 일단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요, GST라는 물질이고요. 이제 회색 막대는 QR이라는 이제 그 물질입니다. 이 두 가지 물질 모두 다 이제 발암 억제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쭉 보시면은 이제 고추냉이와 물냉이가 그 좀 높은 걸 볼 수 있죠. 특히 이제 고추냉이가 이 초록색 막대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뭐 물냉이도 이제 회색 막대가 높은 걸 볼 수 있죠.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이 고추냉이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이 고추냉이의 발암 억제 효과가 아주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추냉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저도 이제 뭐 회 먹을 때, 그리고 뭐 고기 먹을 때, 옛날에 뭐 고추냉이 찍어서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 와사비를 딱 올려가지고 딱 먹어주면 느끼한 거 딱 잡아주고 정말 좋아합니다. 이 고추냉이가 발암 억제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. 이 고추냉이 드셔보시면 톡 쏘는 맛이 있죠. 이게 이제 6-MSHI라는 성분인데요. 이 성분이 이제 그 발암 억제 효과가 이제 뛰어나다라는 거예요. 이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, 6-MSHI가 브로콜린의 설포라판 성분에 비해서 최대 1.9배, 평균치에서도 1.3배 효과를 더 발휘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6-MSHI 성분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보다도 거의 뭐 1.3배, 뭐 많게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까지 더 발암 억제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.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, 이 고추냉이 속에 6-MSHI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보다 20배가 많다라는 거예요. 이 브로콜리가 십자가 채소로서 대표적인 뭐 이제 암을 억제하는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죠. 특히 이제 설포라판이 십자가 채소 많이 들어있는 건데, 이 고추냉이 속에는 이것이 무려 20배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. 그래서 5g의 고추냉이를 먹는 것은 100g의 브로콜리를 먹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암을 예방하려는 그 성분의 측면에서는요. 이 고추냉이는 강판에 갈아내려서 이제 먹죠.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중에서 보는 것들은 그 이제 천연물이 아니고 이제
가공이 돼서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. 원래 이제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이걸 간판에 갈아서 이제 그 와사비를 만들어 먹습니다. 이 간판에 갈아내린 것 자체가 벌써 6-MSHI 형태로 섭취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라서 먹자마자 바로 이제 이 성분들이 섭취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. 근데 브로콜리는 이 설보라판 성분 이따 말씀드렸죠? 그냥 이걸 우리가 먹잖아요. 뭐 꽃장 찍어 먹든 그냥 먹든 먹잖아요. 근데 이게 장까지 가가지고 장내 세균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성분이 추출이 되고 그 성분이 그때서야 흡수가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흡수의 그 효율적인 측면에만 보더라도 고추냉이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고추냉이와 이제 브로콜리 유효 성분을 이제 비교한 이제 그래프인데요. 이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다를 이제 1로 봤을 때 이제 GST를 활성화시키는 정도 이걸 보면요. GST가 이제 발암 억제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발암 억제 물질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6-MSHI의 발암 억제 효과가 설포라판에 비해서 평균 1.3배가 높고요. 또 6-MSHI가 최대치가 설포라판 최소치를 비교했을 경우에도 1.9배가 차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죠. 이렇게 이제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고추냉이가 이제 그 흡수, 소화 흡수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이 성분 자체가 훨씬 더 그 브로콜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훨씬 더 크고 또 설포라판의 그 함유량도 거의 20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. 이거 굉장히 좋은 이제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주의할 게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추냉이거든요. 이거를 이제 저 나무 판때기 강판이에요. 갈아서 이제 먹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사실 아직까지 그 고추냉이 뿌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.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뭐 대형마트에서 뭐 쉽게 볼 수 있다거나 뭐 주변 마트나 슈퍼에서는 사실 볼 수가 잘 없죠. 저는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본에서 이거 팔거든요, 실제로.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회를 먹을 때 그 나오는 그 와사비 혹은 뭐 고깃집에서 조금 나오는 와사비 이거는 이 고추냉이 뿌리의 성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. 함유량이 많지 않아요. 그 독특한 그 톡 쏘는 맛을 구현해내려고 만든 식품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이 뿌리 자체의 함유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이런 발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고추냉이를 좀 많이 먹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직접 이 고추냉이 뿌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발암 억제력을 낼 수 있고요. 이게 사실 굉장히 그 고기를 먹을 때, 회를 먹을 때 뭐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그래서 맛도 좋고 이런 발암을 억제하는 효과도 크다고 하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뭐 첨가물이 들어간 소스 드시지 마시고 이 고추냉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추냉이에 들어있는 6-MSHI 이 성분이 굉장히 그 발암 억제력이 뛰어나고 강력한 발암 억제력을 보이고 브로콜리의 20배에 달한다. 그래서 고추냉이를 드실 때는 그 팩에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드시기보다는 생 고추냉이를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이게 구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사실 좀 또 비싸기도 하고요. 제가 뭐 강력 추천드리지 못하지만 저처럼 뭔가 좀 고추냉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거 좀 드시는 거 아껴서 좀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